여보쇼. 누구야? 나요, 대장. 아, 주몽 왕자님? 그렇소. 아, 야심한 시각에 얘까지 웬일이십니까? 보고 싶어 왔소. 아이고, 아이고, 이건 누추해서 송구합니다. 불쑥 찾아온 내가 잘못이지. 대장이 송구할 게 뭐 있어. 아, 좋다. 기억하십니까? 마마께서 어릴 때 폐하를 따라서 이 철기방에 왔다가 이놈한테 총동거울 하나 만들어 달라고 떼를 썼던 거 말입니다. 예. 창검을 만드는 야장한테 얼굴이나 비추는 거울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니 그때도 지금처럼 폐하께서 드시는 이 술을 몰래 가지고 오셨지요. 대장이 만들어준 청동거울 지금도 어마마마께서 잘 쓰고 계시오. 근데 웬일이십니까? 이렇게 술까지 가지고 오신 걸 보니 또 청동거울 만들어 달라고 오셨습니까? 제가 철기방에만 있지만 간간이 마마의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. 신궁 신녀까지 건드셨다고요? 산의 대장부가 계집을 밝히는 게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? 마마께서 계집을 후리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청동거울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내가 대장을 찾아온 건 청동거울 때문이 아니라 칼이 필요해서요. 칼이라뇨? 부러지지 않은 검. 대소영님이 갖고 있는 검처럼 부러지지 않은 검을 나도 갖고 싶어. 대장 마마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주 쓸만한 아이입니다. 나로라 하옵니다. 앞으로 이 아이가 대장 마마의 그림자가 되어 모든 것을 살펴주고 지켜줄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, 숙부. 나가 있거라. 숙부. 예, 마마. 엄마 마마께서는 폐하께서 주몽이를 태자로 책봉할 수 있다고 염려하시오. 숙부도 그리 생각하시오. 정말 폐하께서 주몽이 그놈에게 황의를 물려줄 수도 있다고 보시오. 그동안 주몽에 대한 폐하의 배려가 각별한 것으로 보아 능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화근이 될 싹은 미리 제거를 해야지요. 제가 태자 마마를 돕겠습니다. 부탁이오. 내 이 술은 얼마든지 더 가져다 주겠소. 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마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철기방의 무기는 폐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. 무기를 빼돌리거나 만드는 과정을 노출하면은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. 대장,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. 절대로 다른 뜻은 없어.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대장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하겠소. 대장, 부탁하오. 대장,